제3회 의용 소방대의 날 기념식이 전국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함양 소방서에서도 2024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내빈들과 함양 의용 소방대 남녀 대원들, 소방서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미자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 소개를 하고 의용 소방대의 날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수여에서 김미자 행안부 장관 표창장, 서준옥 소방청장 표창장, 곽윤석 도지사 표창장, 임여순 마천면 여성 의용 소방대원에게 경남 도지사 감사패를 이병근 함양 소방서장이 대신 전달하고 최한낙 서상면 남성 의소대, 나종생 서하면 남성 의소대 총무부장, 김청희 마천면 남성 의소대, 임성애 마천면 여성 의소대원 등에게 진병영 군수가 표창장을 전달하고 왕무성 병곡면 남성 의소대 총무부장, 이창수 아니면 남성 의소대, 황광연 수동면 남성 의소대 부대장, 이미경 직용면 여성 의소대 총무부장 등에게 박용훈 군의장이 표창장 전달, 송경진 함양읍 여성 의소대, 진동규 유림면 남성 의소대 총무부장, 이미선 병국 여성 의소대 지도부장, 박재임 서하면 여성 의소대 지도부장에게 소방서장이 표창장 전달, 김진자 휴천면 여성 의소대, 김옥선 마천면 여성 의소대, 김미란 지공면 여성 의소대원에게 대장, 부대장 임명장을 경남도지사를 대신하여 함양소방서장이 전달, 김영조 함양읍 남성의소대, 하종춘 아니면 남성의소대, 강남이 서상면 여성의소대, 김난실 서상면 여성의소대, 신말분 서상면 여성의소대, 윤채영 서상면 여성의소대, 황세정 서상면 여성의소대원들에게 함양 소방서장이 신규 임명장을 전달, 김진자 휴천면 여성의소대장, 김효련 서상면 여성의소대장, 임진섭 함양소방서 현장 대응단 소방교에게 함양군연합회 남녀회장이 기념표창패를 전달,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함양군 장학회에 12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이어서 의소대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박성기 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함양의용소방대는 1940년 함양읍에서 최초로 발대한 이후 80여 년간 활동하여 왔고 현재 24개 대대에 433명의 대원들이 화재와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진병영 군수, 박영훈 군의장, 김재홍 도의원 등이 축사를 하고 모두가 기념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였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의용소방대 날 기념 동영상을 시청하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저 평범했던 일상. 나는 몰랐습니다. 나에게 심장마비가 올 줄은.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위태로운 생명의 끈을 잡아준 사람들. 내 생명을 지켜준 당신은 누구신가요? 화마가 모든 것을 앗아간 그곳에서 나는 또다시 당신을 만났습니다.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운 병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습니다. 네, 내려놔야 되는 네, 좀 아쉬운 참 있죠. 의료소방대라는 이 봉사단체가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끝날 때까지 우리 대원들하고 열심히 심폐소생술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사실 긴장도 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자긍심을 받고 또 가족 품으로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작은 관심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준 이웃집 히어로. 당신의 이름은 의용소방대입니다. 험난한 재난 현장에서도 모두가 잠든 밤에도 나이든 어르신과 어린애가 있는 곳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삶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들. 당신의 의로운 마음과 뜨거운 용기가 하나하나 모여 뜨거운 용기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의용소방대 130년. 국민과 함께 그 위대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의용소방대날 기념식 사회를 맡은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국장 김미자입니다.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숨은 영웅, 국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이웃, 의용소방대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활동하던 민간소방조에 그 뿌리를 두고 130년이라는 긴 약속 속에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매년 3월 19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창설 130주년 제3회 의용소방대날 기념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의용소방대날을 기념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병령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용훈 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웅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춘덕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상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현철 군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대근 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인호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태 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재 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건 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채수 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광석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재 소방안전대책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산 증인이신 역대 전 연합회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4대 김영상 전 남성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6대 이상현 전 남성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8대 성명균 전 남성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9대 김기종 전 남성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3대 강봉희 전 여성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5대 강혜경 전 여성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6대 강명임 전 여성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7대 김영옥 전 여성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역대 전 연합회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소방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근 함양소방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기 함양소방서 남성연합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금향 함양소방서 여성연합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소방서 25개대 의용소방대 대장님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장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관내에서는 함양군 관내 의용소방대원은 433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금일 의용소방대 날 기념식은 협소한 장소로 인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함양군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의용소방대 모습을 볼 수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의 제3회 의용소방대 날 축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입니다.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신 의용소방대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마음과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용소방대 화이팅! 다음은 의용소방대의 날 유공자에 대한 등급 보상 및 표창을 소방수사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백전면 여성대 김미자, 소방청장 표창 안희면 여성대 서준옥, 경상남도 지사 표창 유림면 여성대 곽윤석, 마천면 여성대 이묘순, 표창장 경남 함양소방서 백전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김미자, 의용소방대 발전한 기여한 공로로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드립니다. 표창장 경남 함양소방서 아니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원 서준옥, 의용소방대 발전한 기여한 공로로 오늘 남하영 소방청장 표창을 드립니다. 표창패 함양소방서 유림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곽윤석,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박완수 경남 지사 표창을 드립니다. 감사패 함양소방서 마천면 여성의용소방대장 이묘순, 경상남도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명예로운 퇴임을 기념하여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3월 1일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 다음은 함양 군수 표창을 진병령 군수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면 남성대 최한락, 서상면 남성대 나종생, 마천면 남성대 김청희, 마천면 여성대 임성애, 표창장 함양소방서 서상면 남성의용소방대 대원 최한락, 지역사회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3회 의용소방대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함양군수 진병령. 표창장 함양소방서 서하면 남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나종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함양소방서 마천면 남성의용소방대 대원 김청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함양소방서 마천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원 임성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의회 의장 표창을 박용훈 의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공면 남성대 왕무성, 안희면 남성대 이창수, 수동면 남성대 황강현, 지공면 여성대 이미경. 표창장 함양소방서 병공면 남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왕무성, 지역사회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함양군 의회 의장 박용훈. 표창장 함양소방서 아니면 남성의용소방대 대원 이창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함양소방서 수동면 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황광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함양소방서 지국면 여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이미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사장님의 표창입니다. 사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읍 여성대 송경진, 유리면 남성대 진동규, 병곡면 여성대 이미선, 소아면 여성대 박재임. 표창장 함양소방서 함양읍 여성의용소방대 대원 송경진.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3회 의용소방대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함양소방서장 이병근. 이상은 소화기입니다. 표창장 함양소방서 유림면 남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진동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상은 소화기입니다. 표창장 함양소방서 병곡면 여성의용소방대 지도부장 이미선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상은 소화기입니다. 표창장 함양소방서 서화면 여성의용소방대 지도부장 박재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은 소화기입니다. 다음은 2024년 3월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부대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를 대신하여 함양소방사장님께서 임명장을 전수하시겠습니다. 대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휘천면 여성대 김진자, 마천면 여성대 김옥선, 지곡면 여성대 김미란. 임명장 함양소방서 휘천면 여성의용소방대 김진자. 의용소방대 설치법과 조례에 따라 함양소방서 휘천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장으로 임명함. 2024년 3월 1일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임명장 함양소방서 마천면 여성의용소방대 김옥선. 의용소방대 설치법과 조례에 따라 함양소방서 마천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장으로 임명함. 2024년 3월 1일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임명장 함양소방서 지곡면 여성의용소방대 김미란. 의용소방대 설치법과 조례에 따라 함양소방서 지곡면 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으로 보함. 2024년 3월 1일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3월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신규 임명대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읍 남성대 김영조, 아니면 남성대 하종춘, 서상면 여성대 강나미, 김난실, 신말분, 윤채영, 황세정. 임명장 함양소방서 함양읍 남성의용소방대 김영조. 의용소방대 설치법과 조례에 따라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임명함. 2024년 3월 1일 함양소방서장 이병근. 임명장 함양소방서 아니면 남성의용소방대 하종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함양소방서 서상면 여성의용소방대 강남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함양소방서 서상면 여성의용소방대 김난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함양소방서 서상면 여성의용소방대 신말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함양소방서 서상면 여성의용소방대 윤채영 이하 내온 같습니다. 임명장 함양소방서 서상면 여성의용소방대 황세정 이하 내온 같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연합회에서 제3회 의용소방대 날 기념 표창패를 연합회장님께 수여하겠습니다. 연합회장님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휘천면 여성대 김진자, 서상면 여성대 김효련, 함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임진석, 표창패 함양소방서 휘천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김진자, 의용소방대 발전과 함양군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2패에 새겨드립니다. 2024년 3월 19일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박성기 장금향. 표창패 함양소방서 서상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김효련 이하 내온 같습니다. 표창패 함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임진석 이하 내온 같습니다. 자,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에 대한 장학금 기탁이 있겠습니다. 연합회장님 두 분과 군수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 기탁증서 기탁자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금 120만원 기회에서는 미래인재 발굴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함양군 장학회에 위와 같이 장학금을 기탁하였기에 고마운 마음을 이 증서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이사장 진병령.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박성기 연합회장님의 제3회 의용소방대 날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박성기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함양소방서 이병근 서장님, 바쁘신 군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진병령 군수님, 방용훈 군의회 의장님, 김재웅 도현님, 이춘덕 도현님, 한상현 도현님, 군의회 군의원 여러분, 이영재 소방안전대책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산역사이신 전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님과 각 대를 대표하는 대장 대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기념식을 열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함양군 의용소방대는 1940년 함양읍에서 최초 발대된 이후 80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24개 대대 433명의 대원이 함양군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지난 2021년 4월 의용소방대의 날이 제정되어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난 80년의 역사에서 화재와 각종 재난 현장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필수 조직이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국민의 안전이 최대의 화두가 된 현실에서 우리는 더욱더 역량을 제고하고
합된 모습으로 의용소방대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내 고향 함량을 안전하게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산불, 자연재난 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노력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그 진병령 군수님 그리고 박영훈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재웅 위원장님하고 이춘덕 도의원님 한상현 도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의회 그 정현철 부의장님 그리고 권대근 그 의회 운영위원장님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윤택 의원님 그 서영재 그 의원님 그리고 이영근 의원님 임채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대책협의회 회장님 이영기 회장님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의용소방대 전연합회장님 8분 이 자리를 너무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부임에 왔을 때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함량의 가장 큰 현안은 우리 안위센터하고 마천 산악구조대를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마지막을 함량군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해였고 또 반대로 두 가지 사업을 해결해야 될 그 부담감도 있었는데 우리 군수님하고 그 의회 의장님이 의원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원래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이 청사 짓게 되면은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함량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하고 의회 의장님 비롯한 의회 의원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매입하고 나면은 또 우리 도의원 세 분한테 또 짐이 돌아갑니다. 그 김재영 위원장님하고 그 이춘덕 의원님하고 한상인 의원님 내년에 안위하고 마침 동시에 설계되고 내후년에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세 분 의원님께서 큰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각종 우리 소방 관련 행사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전임 그 연합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선배가 있고 있기 때문에 후배가 있는 것이 또 이 자리에 이런 기념식도 할 수 있는 것도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이 편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사하고 고마움의 마음을 오늘 같은 뜻깊은 날에 같이 하고 싶어서 불렀고 앞으로도 행사 있을 때마다 모든 그 기쁨과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 우리 연합회장님 전임 8분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전국의 10만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용소방대는 정규 소방관수가 설치되기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와 이웃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온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전국 3,968개로 촘촘히 조직되어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4,000명이 넘는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큰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땀 흘리고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수은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께서 보다 큰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든든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독. 네, 반갑습니다. 이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다시 힘차게란 슬로건이 참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용소방대 박성기 장검향 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또 표창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과 또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우리 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편안한 함량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함량소방서 이병근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우리 함량군의 박용훈 의장님, 경상남도의 김재웅, 한상현, 이춘덕 도의원님, 또 우리 함량소방서와 함께하고 있는 소방안전협의회 이영재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함량군 의용소방대회를 이끌어 오셨던 김영상 전 남성소방대장님을 비롯한 대장님들과 강봉희 전 여성소방대장님을 비롯한 대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58년 설립된 의용소방대는 2021년 4월 20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으로 재난 현장을 누비며 구조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치는 의용소방대 대원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함량 군민의 안전과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든든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이 가능하며 우리의 생활이 변하는 것처럼 예측 불허의 성격을 가지고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국민의식이 향상되고 재난없는 함량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이 같은 시대 흐름을 잘 읽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각종 산업현장과 재난 취약시설들의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재난에 강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용소방대로 거듭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을 시작을 알리는 춘분입니다. 실록의 계절,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이 절실한 봄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봄은 찾아왔지만 아직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환절기에 우리 대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봄을 맞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행복한 갑진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이 함양소방서에 온 이 단상이 우리 박성기 연합대장님하고 저하고 딱 맞춤인 것 같아 좋습니다. 아, 오늘 우리 시상하실 때 보니까 또 우리 여대 대장님들 신기로 임용하시는 분들 우리 김진자, 김미란, 김옥선 우리 대단히 축하드리는데 제가 좀 의심이 갑니다. 이 김신문 중에서 다 이리 독차지하는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휴천에는 보니 우리 소방, 의용 소방대가 좀 부자인 것 같아요. 우리 박정자 누님 보니까 꽃다발을 두 개씩 꼭 주더라고요. 오늘 이 참 좋은 날 임영웅이도 오고 송강이도 와서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년에는 우리 이병근 서장님이 그리 한번 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아마 좋은 말씀은 우리 서장님이나 또 군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가늠드리고 방금 서장님께서 아니하고 마천의 그 소방소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천에는 지리산국립공원 1호가 있고 아니지구에는 덕유산이 또 국립공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은 소방대 대원 된 지가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아까 우리 서장님께서 그 이 상 주실 때 저도 꼭 그런 상을 한번 타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자랑스럽게 의용 소방대 대원으로서 지리산 국립공원에 화재가 났을 때 제가 그 진화를 하러 같이 출동을 했었는데 아마 우리 그 열악한 환경이나 자랑 때 우리 군민들 권익이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또 생명 안전을 위해서 그 필요한 시기에 우리 서장님이랑 우리 군수님이 한 번 많이 맡으신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우리 정해철 부부장님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다 이렇게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했지만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생명 보호를 위해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도 우리 소방대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꼭 소방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함양의 그래도 영웅은 우리 소방대 대원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소방대 대원이라 하는데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고 특히 오늘 보니까 우리 저 아니에 또 김유택 의원님 사모님도 오늘 수상하신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수에 우리 존경하는 함양의용 소방대 하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영 김지영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오시고 또 함양에 한 430여 명의 의용 소방대 대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용기와 희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의 안전관리 그리고 재난 등의 긴급구호 분야별 자원봉사 등 의용 소방대 여러분들이 활동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정말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2022년 의용 소방대 날 법정 기념으로 지정되고 그 뒤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그나마 보상과 또 포상 예우가 좀 일부가 진행된 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개인 장비 학중과 그리고 교육에 빠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정 소원대 여러분들이 한리하게 각 긍지와 자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에 저도 같이 끝까지 동참하면서
끝으로 제3회 소방의왕의 날을 축하를 드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승기 대장님, 장금왕, 여성대장님, 웹통강좌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